하나님 말씀 유란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애워 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애워 샀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하니 대답하되 두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벵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을 말하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천사 도움권, 사단 결박권, 천국 시민권. 세계보검 정복권, 성도의 일곱 가지 신분권세 아, 믿으십니까? 아,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신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천군 천사 도움권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나는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으로 내가 세계보건정복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일 뿐입니까? 엘리사와 수종, 수종드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애워 쌓았을 때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로 영의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종드는 자, 그 사람은 보지 못했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4일 근무 시대가 오면 산으로, 들로, 해외로 빠져나갈 이런 시대 앞에 성도들과 후대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한 미리 프로그램과 미리 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까? 오늘날의 영적 부흥 미스바 운동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상 것은 제한시키는 그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처럼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란 지난 전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하지 못하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의 영안을 계속해서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은 어떻게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글작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다 변절시켜서 역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하지 못하도록 나와 우리 후대들의 영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 세상에서 말하는 죄, 완전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생각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완전 다르지만 똑같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말로요. 나를 통한 생명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존도가 되어진다. 나를 통해서 성교의 문이 열린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종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확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헬라어로 좋다, 착하다라는 아가토스와 성리라는 니케이의 합성으로 훌륭한 성리를 말합니다. 지극하면 내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이란. 훌륭한 성리를 말합니다. 그 성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사를 할때 살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살룸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성도간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성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내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훌륭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글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최고의 글 작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1980년대 초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친척이나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이혼했다 하면 남자는 그렇지 않는데 그 여자는 인생 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인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예전에는 여자가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시대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또 후대의 후대까지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시대의 시대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비윤리적인 것들이 세상 흐름에 따라 상식이 됩니다. 모든 윤리적인 것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괜찮고, 여자가 이혼을 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그런 비윤리적인 것들이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 무슨 말입니까? 골렛에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시대의 시대마다 세상 풍조라는글 작품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같은 것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는 방식도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달라집니다 여성의 자궁이나 인큐베이터가 아닌 양수로 가득 찬 플라스틱 용기에 미수가를 넣어서 생육시키는 임상실험은 향후 몇년 안에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최고의 교수라고 불리는 하버드대의 최고의 교수라고 불리는 미래학자인 후단 교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플라스틱 용기에 미수과를 넣어서 생육시킨 그 영혼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뭐가 윤리고 뭐가 비윤리고 분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요 영안을 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윤리도덕, 윤리도덕, 그거 가지고 성경말씀을 보도록 만들고 있는데 사단은 이렇게 해서 영적사회계를 사실화, 실제화 하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송가 4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은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4단은 이 세상 풍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자가 이혼이 잘못됐다. 여자가 순교를 잃는 것이 잘못됐다. 여자가 자궁이 아니라 인큐베이트가 아니라 양수로 가득 찬 플라스틱 용기에 미수가를 넣어서 생육시키는 것이 잘못됐다. 세상 말세다. 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풍조는 시대에 시대마다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속지 않고 윤리와 도덕과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려지지 않고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시켜 나가면 반드시 훌륭한 성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단의 결작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함께. 신화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앞에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 교수의 신학의 출발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학자 칼바르트 교수는 성경의 권위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개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고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재밌게 읽고 무조건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몽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고전들을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히랍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비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대했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허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히랍의 영웅들이란 트로이 전쟁의 아킬레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또 예를 들면 중국의 삼국지 우리나라의 홍길동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거짓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실, 팩트는 요만한데 전부 막 그냥 덩그렁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붙어서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개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고전을 비평하던 것이 이제는요, 그 비평을 사람들이 절대 권위 책인 성경에다 그 비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사실들조차 허무 맹랑한 허구로 보면서 성경의 권위를 확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개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고전을 비평하던 것이 절대권위의 책인 성경에다 그 비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블이라는 영화 시리즈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진을 한장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나가다가 한번쯤 은 봤을 겁니다. 이마블이는 영화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시리즈인데요. 또 마블의 정확한 명칭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어벤져스, 엑스맨 등 각종 영웅들이 활동하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하는 삼손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마블 시리즈 사진에 히어로즈로 등장시키면, 포함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저 영화와 같이 허구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피림 문화, 내피림 문화 이러는데 이것이 바로 내피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세상 문화 밑에 두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입니다.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으로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견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심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면요.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뒤에서 칼 들고, 활 들고, 창을 들고, 애국 군사들이 막 오는 겁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그러니까, 애국진이 다가오는 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제일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제일 뒤로 가는 겁니다. 이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진에는 밤이 어두워서 흑암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는 밤이지만 밤이 밝음으로 창주의 빛, 생명의 빛, 봉읍의 빛, 창주의 빛이 비친 거죠. 밤이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은요, BC 16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AD 1600년이 아니고,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16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유에서 물을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무에서 물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창조죠. 그건 창조주만 할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세상에 쓰여지는 모든 책들은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누구인가 영향을 받아서 그 한편의 책을 기록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완전한 창조적인 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누군가의 영향을, 누군가 영향을, 누군가 영향을 어디에, 어디에 책에, 어디에 책에, 어디에 책에 영향을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꼴랑 50년 전 시나리오로 서여지고 꼴랑 20년, 30년 전에 미디어의 내용물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꼴랑 50년, 3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만들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빛이 1600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권위를 세상 문화 밑에 두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메툰 헨리와 호코마 주석에서는 유대인들의 신화적인 천국관을 반영해서 하늘이 삼천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삼천권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가장 낮은 하늘, 그 3층 하늘 중에서 가장 낮은 하늘을 공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밑에 있는 그 공중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번역된 본문에서 공중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참조해도 좋은데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말을 하는데 공중은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대중, 군중을 뜻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파, 지상파라고 말을 하잖아요. 공중파라고 말을 할때 전파가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파라고 말하지 않죠. 공중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중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볼수 있는 그런 전파를 공중파로 갑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쏘면 아무나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건세자본자에서 우리가 자본자는 알콘이라는 헬라어로 장소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알콘, 인간의 마음,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영적 지배력이라는 의미로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 이렇게 지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그 사단이 지상에서 불신자들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적인 지배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미디의 내용물과. 다양한 콘텐츠 문화를 통한 선입견으로 그 선입견으로 부신자의 의식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사함은요 사단하고 나하고 일대일 맞짱 뜨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각인 싸움입니다. 문화란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폭 물에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육신적으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시대 시대마다 흑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시작으로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을 자유주의 신앙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는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지금도 그걸 믿나? 이런 말이죠 혹이나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창세기 3장으로 포장된 내 이성과 창세기 11장의 얄팍한 그 지식으로 나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떨이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의 권위 위에 나의 이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성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교의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요. 이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맨날 삼구삼 CVDP 이런 떠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 선택 자기 선택권도 없이 학교 가야 하고 서이소쿨 가고 함양 가야 되고. 정말 그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 이분주 강단 말씀에서 제자는 말씀 속에 있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자는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제자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다 했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해, 통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교회와 메시지가 통하고 우리 교회와 기도가 통하고 우리 교회와 사명이 통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망과 지옥 건세를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성삼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이 삼칠의 빛으로 서신다 하셨습니다. 이 은약을 내가 누리기 위해 보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 24함으로서 창세 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 편집 설계 디자인 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이 복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창세계 3장, 6장, 11장에 매여있던 내 업이 눈만 뜨면 오늘은 어디서 가서 돈 버나 하던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이 내 업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 되어짐으로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시대 전무후무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과거 환경 배경 상처들이 항상 복음의 발판으로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늘 내가 나는 영혼 속의 하나님의 자녀. 영원 속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보여지고 오늘을 통해 미래 재앙 시대 답을 줄수 있는 후대가 나를 통해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자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세우는 삼시대 주역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앞으로 도래할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 넘어설 공중의 권세를 무너 드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창주의 능력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지 살리 영력 지력, 체력, 정제력, 그리고 제자와의 만남, 그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메시지가 호황되게 보이십니까? 저는 호황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황대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통해야 할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교회와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일곱 가지 망대의 기도입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는 다들 잘 믿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잘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 있어 봤거든. 그런데 성도의 일곱 가지 신분 권세는 누리지 못하고 참조만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3구 3이 어려운 거죠. 본부 메시지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칠대 망대라고 하니 막 이제는 막신경질까지 나는 겁니다. 에베소스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글작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하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를 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시켜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두신 나를 통한 2, 3, 7그 훌륭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라는 말은 불신자들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적인 지배력을 말합니다. 선입견이란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견이나 사실을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디어의 내용물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되고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세상 문화 밑에 두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은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시작해서 시작으로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을 자유주의 신앙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메시지가 통해야 하고요. 기도가 통해야 하고요. 사명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와 수종드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애워 샀을 때,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로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숲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더 많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도로 영적 세계를 사실화, 실제화 시켜나가므로 올바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전무후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나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 다 무너뜨려 놓았는지, 육신적인 것으로 또 신화적인 것으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세상, 세상 문화 밑에 두게 하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사실들을 알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복음주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앙,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볼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에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총만 하심이 세상 풍속에 속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바꾸어 놓그 전략을 알고, 세상 허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세상 문화 밑에 두는 사단의 역사를 알므로, 내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고 우리 후대가 서길 원하는 교회가 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